저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. 사단법인 화사학교 이종엽이라고 합니다. 정치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뭐 상식밖에 없습니다. 저 사학계의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 우선을 드립니다. 그 토론자에 대해서 논문이 없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. 그거는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론을 들어가서 정당 정치의 변화를 했는데,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삼국에 대해서 변화를 상당한 전망을 해본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상식에도 질문입니다. 그러한 콤플렉스를 안고 있는데, 그 연구하는 거 전문가들이 하겠지만은 좀더 생각해 보건데, 제일 먼저 그 발표하신 준석 교수님한테 뭐 어려운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, 정당이라는 자체가 조직의 어떤 정강정책이 있을 겁니다. 그 정치의 앞으로의 변화성을 말하는 건지, 현실에 따른 이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,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, 또 통합진보당, 뭐 세계 우리나라에 뭐 다당제는 아닙니다만 있습니다만, 거기에 정강정책이 있다면은 아마 국민 90%가 다 모를 겁니다. 그거를 정치학교에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걸 열거를 해서 한번 비교의 평을 좀 해주는 논평이 학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웁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먼저 할까? 저 시간.